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안문자 요가 강사입니다. 오늘은 프로테리언 과일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망고, 바나나 이렇게 준비했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맛있는 과일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세팅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잘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딸기 한팩 했고요. 망고 큰거 하나 준비했고요. 바나나 3개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고요. 점심때는 대체적으로 채소와 녹말식을 많이 하는데요. 과일이 상당히 제가 느끼기에 몸도 마음도 많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점심때도 이렇게 날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정해서 먹고 있고요. 과일은 모노밀도 참 좋지만 이렇게 조화롭게 섞어서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저는 과일이 살이 많이 찐다고, 당분 때문에 살찐다고 엄청 조절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테리언 관련된 어떤 자료를 보고서 그 원리를 알고서는 먹게 됐는데요. 엄청 많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한세 접시 정도 한 끼에 먹는데요. 아침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살은 빠지고요. 피부 상당히 좋아지고, 제가 몸으로 느끼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째 이렇게 먹고 있어요. 1년 아직 안 됐네요.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먹기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중간에 뭐 일반식도 가끔씩 먹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바나나를 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일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달고 맛있고 향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살찐다는 이유로 계속 안 먹고 사과 한쪽, 바나나 하나 이 정도만 먹었었거든요. 먹고 싶은데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과일을 이렇게 마음껏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풀리고요. 행복한 것 같아요. 딸기가 어제 샀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달아요. 망고도 후숙이 잘 돼서 되게 맛있어요. 완전 향긋해요. 한 번씩 애플 망고도 사 먹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맛있어요. 많이 달기도 하지만 되게 향긋한 그 망고 향 있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하냐면요. 보통 살찌는 이유가 식사하시고 일반식 많이 드시고 후식으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과일이 달잖아요. 후식으로 먹었을 때그 당분 때문에 인슐린을 올려주어서 살이 많이 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은 식전에 먹거나 단독으로 먹는 게 몸에 위에서 흡수가 잘 되고 혈관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드실 때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바나나 있고요. 딸기죠. 바나나 위에 토핑은 망고 뼈 부분에 있는 거 발라서 제가 잘게 잘라서 바나나 위에 토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했는데, 과일도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하고 바나나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말할 필요가 없네요. 맛있어요. 바나나도 향긋하고 맛있잖아요. 망고도 맛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섞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인스턴트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자연식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색깔이 되게 빨갛죠? 바나나랑 섞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바나나만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망고랑 섞어서 먹어보니까 망고가 더 맛있으니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 피자 하면 되게 맛있는 피자 많잖아요. 토핑 생각나시죠? 피자에만 토핑하는 거 아니고요. 과일식이나 자연식물식 채소 음식에서도 채소끼리 토핑을 올려서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나나하고 딸기랑 한번 섞어 먹어볼까요? 먹어볼게요. 망고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망고랑 바나나랑 한번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딸기하고 바나나는 조금 덜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일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부드럽고 달고 향긋하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세요.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